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는 건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 연준이 공개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거나 강해진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 번 이상의 50bp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통화 정책의 양대 수단인 양적 긴축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950억 달러, 우리 돈 115조 7천억 원 한도 내에서 진행될 전망입니다.